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에 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마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지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말씀대로 되리라. 모압이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종주권을 거부하고 또 친소관계를 거부하고 그들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람과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이 거기에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이 모압을 진압하고 또 공격하는 반란을 일으킨 속국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모습에 군사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형적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가 어떤 종군 목사가 된 것은 아니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로 그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마다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왕실 선지자들, 왕이 지원하고 또 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시드기야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큰 심판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의 예언대로 아합 왕의 죽음과 그 모습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어떻게 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고 그리고 살리는 사역, 생명 사역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해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말씀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인격과 주의 구원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거나 또 나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끌어다녀서 같이 낮추거나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낮추는 것은 더 죄입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성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가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초라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예배당이 없으니까 또 사역자가 적을 때는 우린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히 드리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그런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맞는 모습, 우리의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낮춰버립니다. 교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저런 미성숙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교회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야.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점이 문제야. 오늘날의 교회의 리더십과 목회자의 문제가 이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주의 교회는 영광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 저 신학교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의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마귀는 주의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신 이야기예요. 가롯 유다가 배신을 했다고 해서 주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고운 옷을 입은 이들이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도망쳤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빛이 바래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고 해서 제자의 도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낮출 자격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그 영광과 함께 같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온전합니다. 그 보편적 교회는 온전하고 주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의 나라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이고 그 예배는 언제나 온전한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갈등이 있죠.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탁 닫아야 되느냐. 아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열어놔야죠. 찬송도 하고 예배가 거의 시작하고 있는데도 열어놓고 누구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그러려니 생각해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들어와서 예배가 그렇게 해야죠. 좀 어수선한데 그래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예요? 다 오게 하고 그래야죠, 교회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시작하고 한참 전까지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다 어디든지 가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지만 전에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가서 해야 되니까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리는가. 또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다니다 온 분들이 한국에 출장을 가서 자기 모교회에 가서 그 이제 대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20년 전, 뭐 15년 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 충만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되게 배가 아프고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우리는 어수선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예배 시작할 때나 이럴 때가 좀 어수선하고 그런 거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거고 또 대표기도 할 때 또 막 우르르 들어오고 차대기도 어렵고 뭐 올라오는 시간도 그렇고 그냥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없으면 자리가 없을 거고 그 몇 천석 된 교회에 자리가 없을까 봐 정말 종종거리고 가가지고 예배를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이제 시작 전인데 이미 이제 더 이상은 예배 준비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극장 앞에 있는 거 빨간 거 이렇게 태우는 거 있죠. 그거를 거기다 탁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탁 박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콱 쏟아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니까 문을 딱 닫아걸고 줄을 딱 쳐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눈물이 쫙 쏟아지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권세가 근데 우리는 그냥 왜 교회가 문을 닫아놔요? 성도들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든 앞에 여는 찬양을 하든 그래서 초기에는요 우리가 여는 찬양을 할 때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앞에서. 그러니까 찬양팀이 우리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싱얼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찬양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 사실 그 이전에 예배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시절 같으면 아마 몇 명이 실려 나갔을지도 몰라요. 지성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목회자로부터 성도까지 우리가 디아스포라 되면서 주님의 교회까지 하나님 예배까지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스로를 정교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들이 그렇게 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서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가 안 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 그렇게 까다로운 예배는 나는 못 드리겠어. 사람들이 그려버리지 않을까? 마음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제가 미국 한인교회 쪽에 집회를 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도 걸리고 충격이었어요. 뭐 바쁜 일이 있거나 막 갑자기 탈이 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서가지고 천천히 나가요. 근데 한 명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요. 저는 강사로 가서 설교하다가 그 다음부터 막 불안해졌어요. 길게 하고 있나, 아니면 오늘 말씀이 너무 안 맞아서 뭔가 거부감이 있어서 이분이 거부감을 표시하나, 아니면 무슨 바쁜 일이 있나. 그래도 내공으로 이기고 이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LA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 안에만 교회를 안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적도 두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조금 그러면 그냥 또 집에 가고, 그런 분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제약을 가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전혀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합 집산이 많고 너무 교회를 옮기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그 미주의, 북미주의 디아스포라 교회에 금치거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교회에선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성도들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십일조가 금기어가 된 지는 훨씬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십일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무슨 몰입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약속이고 축복인데 그 일들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에돔 수준으로 끌어내려져 있습니다. 에돔 수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를 두고 딱 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그들을 위하여 수준을 맞춰놓은 그들에게로 가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나 그 수모를 참으면서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검은 두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예. 찬송 반주자를 불러오소서. 그렇게 검은 고 반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압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영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어머니의 성경책, 우리 어머니들이
또 그 할머니들이 처음 세대 성도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들은 말씀 속에서 지혜롭고 현숙해졌습니다. 무명 저고리의 돋보기에 읽었던 그 옛날의 관주 성경 디언서 한자가 가득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찬송가에는 악보가 더 이상 없었고 그래서 그 찬양은요 조가 항상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가가지고 음을 높게 잡아도 결국은 같이 끝나요. 권사님들의 찬양은 다 똑같아요. 박자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잃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안에 자기를 이입해서 놓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삶을 분당에 살든 일산에 살든 독일에 살든 뉴저지에 살든 자기 서 있는 삶을 광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자기를 동일시했고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모습에 눈물 지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분량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이고 한국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얼굴들을 보아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그 무릎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모압을 치시고 불병거와 불마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디아스포라에 등대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자, 수직자, 수평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척도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조금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재력과 무기와 인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순해서 또 초신자만 들이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기준을 지켜내는 거예요. 멍에와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깎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하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지켜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거가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선심 공약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가지만 그러나 또 경제학자들이 동원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기도 하고 뭐 주면은 좋죠. 한국 가니까 뭐 제 이름으로도 몇십만 원이 나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 실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자격이 뭐 또 수령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심 공약들이 점점 이렇게 저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누군가 와서 해주겠지라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지켜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고 또 그리고 세상에 따라서 세속화되어서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의 등불과 우리가 말씀의 척도와 기준을 잘 지켜서 그 가운데 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왕들의 모임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흐를 때에 그 말씀의 기준은 낮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그 동맹국들이 서로 죽여서 피가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들어왔다가 그 연합군에게 패퇴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면서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4차 웨이브 계속 얘기를 하죠. 1차 물결, 3차 물결, 4차 물결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독일이 3만 7천 명이 넘어서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백신을 맞은 이들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소년과 또 청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담력이 많이 소실되었구나,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변명을 많이 가져다 주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새로 이렇게 나아오는 새신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도들도 예배 나가기가 어려운 판에 새신자들이 그런 용기를 낼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득실거릴지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속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나간 사람들이 다 자기 모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있다. 온라인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래, 한국 가서 저는 해외 갔지만 모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해외 사정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의무도 없죠.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내가 섬겨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러다가도 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행 가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정말 절박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담력들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결단해야 되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해야 되거나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한번 가기도 이제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 됐는데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야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뭐를 하죠라는 얘기는 아까 이민교회에다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과 같은 금기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섬겨야 되는 일, 이제 그 일은 서로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려하던 세속화와 모이기를 폐하는 그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마치 고속 카메라처럼 일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절로 모든 사람이 교회 가는 그런 시절은 너무나 빨리 지나버리고 이제 예배와 영성의 빙하기가 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사이에서 평화는 없어지고 눈은 가리워지고 그리고 도끼가 뿌리 위에 놓이는 시절이 올까 두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찾고 기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함께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말씀의 반열에 저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에 물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의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심판받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이고 그의 모습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혼자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부터 시냇가가 말라갈 때 그들도 같이 있었고 그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질 때 그들도 같이 고난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부탁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새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은 자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늘은 새 교회가 우리와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새 교회가 또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훈련들이 또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리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물었어요. 요즘 회사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없나요?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냥 모교회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안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용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려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좋은 모델이 없이 어떻게 길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조차 움츠러들면 주님의 길은 더 이상 달리지가 못하는 거고요. 구속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해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골짜기에 샘이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샘을 파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 그들의 눈이 열릴 거예요. 어제 남자 18기 제자반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 하신 분들이 역대급으로 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큽니다. 그래서 미식축구팀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보니까 굉장히 과거가 아주 화려한 분들이 많아요. 간증 내내 재밌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남자들이 한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설 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라에 그런 에너지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